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구형 차주가 신형 타보고 정신 승리하는 콘텐츠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차가 너무 좋습니다. 잠깐 타봤는데. 안 돼, 차주님, 그러면 안 돼. 아, 이게. 자기 차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하지만 좋은 점도 많습니다. 아, 저, 어떤 차죠? 그랜저 ID 6세대 전기형 3.0 타고 있습니다, 지금. 람다 2 엔진. 네, 맞습니다. 네, 람다 2 엔진. 이 차는 신형 그랜저 7세대 네. 3.5. 네, 맞습니다. 이 차값이 얼마죠, 이게? 5,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잉크 패고 거의 프로입니다. 네. 차주님 차는 얼마에 입양을 하셨죠? 제가 중고차로 가져왔는데 2,350만 원. 17년식이고 10만 가까이 탔어요. 차주님의 람다2 엔진도 사실 네. 진짜 좋은 엔진이에요. 네. 내구성, 안전성으로 보장이 됐고 네. 소음도 좋고 네. 아 그리고 이 그랜저 신형에 들어간 스마트 스트림 람다3 엔진도 네. 소음을 굉장히 뭐 보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고 네. 네. 예, 바로 들려오는 소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예. 느끼셨을 때 어땠어요? 스마트 스트림은 이제 GDI랑 MPI랑 섞여 있는 그렇죠.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차와 솔직히 차이가 많이 없다고 좋아요. 느꼈습니다. 저는. 네. 좋아요. 지금 이 마음가짐 네. 끝까지 밀고 나가 주셔야 돼요.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멘탈 좋네요. 세게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 이게 차 안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네. 여기저기서 방음을 잘 해놔가지고 네.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아까 저희가 본넷을 열어보고 소리를 느껴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어, 그죠? 네, 맞습니다. 제 차는 5년 된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신차인 이 차와는 그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단순히 5년이 아닙니다. 10만을 탄 엔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네. 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차 안에 느꼈을 때는 이 차가 조용한데. 맞습니다. 알지. 좋은 차입니다, 그래도. 시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네. 걸어보겠습니다. 네. 아, 요거 어때요? 요거. 자, 요거 지금 내게 늦게 들어오죠? 네. 네, 늦게 들어오죠? 이게 좀 아쉬워. 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네. 늦게 켜진다는 거를. 심지어 지금 2초, 3초를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와. 현대에 들어간 내비는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목적지를 빨리 입력해야 됐는데, 이게 로딩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공회전을 좀 더 해라? 기름을 좀 더 써라. 너네 돈 많지 않냐? 방직턱도 여러 군데를 느껴봤고, 예, 고속도 조금 밟아봤고, 네. 예, 아까 막 엄청 밟으시더라고요. 아, 원래 그렇게 밟지 않습니다. 아, 엄청 밟으시더라고요. 좀 차가 좋아서, 차가 좋아서. 안 돼요. 그 부분만. 아. 그 부분만. 그거 말고는 없다. 차량의 본질은 엔진이다. 미션이다. 네. 가다 서다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현대는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깨고 있는 회사예요. 옵션으로. 그래서 네. 6세대보다 7세대에도 엔진 미션도 바뀌었지만 네. 옵션이 강화된 것들이 많아요. 네, 맞죠. 네, 훨씬 많아요. 도어, 컬럼십 기어, 빌트인 캔, 프리뷰 전자제어, 그리고 4륜까지. 이 중에서 가장 부러운 건 어떤 거예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게 몸에 와닿나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꿀렁이는 노면이나 다리 같은 거 교각 지나갈 때 네. 툭툭 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구간 지나갈 때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승차감은 아까 네. 지금 타시는 6세대보다 좀 더 단단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철이나 그런 좀 도로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한몫을 한다. 그러면 프리뷰 전자제어 옵션이 가장 부럽다. 네, 부러운 건 맞다. 근데 아까 막 코너 돌고 네. 그 한쪽 바퀴만 포털 같은 거 밟았을 때 네.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네, 바로 느껴졌어요. 네. 그때가 제일 많이 느껴졌던 그 타이밍인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바뀐 엔진인데 저희가 네. 이거를 꽤 세게 밟아봤잖아요. 네. 높은 속도까지 네. 그때는 어땠어요? 노멀일 때 밟았을 때랑 네. 속도가 붙고 스포츠 모드에서 좀 밟았을 때가 확실히 밀어주는 힘은 그 제가 타고 있는 IG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얘는 300마력이고 네. 네, 우리 차주님 차는 266마력. 네, 맞습니다. 타시는 차 미션이 가장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떨 때? 그러니까 네. 정차 시 출발할 때 기어비 세팅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한창 이제 좀 RPM을 올려서 밀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갑자기 단수가 올라가면서 RPM이 딱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안 올라가다 보면 제가 또 밟게 되고 그러면 또 연비도 안 좋아지고
아, 첩첩산 중이네. 네, 아, 이게 가면 갈수록 쌓이는 느낌. 근데 요거는 사실 오래 운전은 안 해보셨지만, 네. 아까 그래도 제가 이제 좀 RPM 확 올려달라, 그리고 좀 밟아봤을 때 미션 네. 느낌은 어땠어요? 확실히 개선이 조금 된 것 같은 느낌? 같은 8단이지만? 꿀렁임이 좀 덜하다? 그리고 우리 차주님이 네. 이 차를 딱 타더니 아 이거 너무 부럽다 했던 게 있어요. 저는 패들 시프트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왜요? 가끔 이제 언덕 같은 길 좀 네. 높은 언덕 같은 길 올라갈 때 어이 기어봉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네네. 아 너무 볼품도 없고 사실 아. 불편해요 너무. 그 한두 번이 그쵸? 옵션이 사실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어서 안 쓰는 거랑 느낌이 다르듯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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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그치 어이 표현 좋다. 네. 이 앰비언트 어떻습니까 지금? 아 이거 제 거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차주님과 또 사재라 했잖아요. 얼마짜리예요 그거? 무려 36만원짜리. 오 우리 2.4 차주님 것보다 비싼 거네? 그분은 세 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3만 원권 됐는데 네. 차주님 것도 사실 36이라고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색상 변경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그랜저의 팝업 도어는 어때요? 솔직히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나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성격이 급해서 에이. 그거 말고는 다 괜찮다. 질감도 괜찮고 수동으로 열 수도 있고. 내가 일부러 모른 척했어. K8 차주님 네. 그랜저 타보더니 그게 막 고장 나면은 그거 방전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야. 아 참나 그분 진짜. 네, 만약 이게 문제가 생겨서 문이 안 열리면은 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한쪽 면을 쭉 누르면은 네. 그거를 손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K8 차주가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 저 영상 봤는데 네. 매력 있으신 분인데. 그렇죠 우리 또 그랜저 차주분은 K8 네. 차주분을 또 적대시한 감정이 있으니까 아, 별로죠? 이제 K8이라는 차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전 신생아 같은 느낌인데 어디 20, 30년 된 그랜저한테. 맞죠. 예. 아 우리 왜 이것 깔아 신형 깔아 놔서 K8 차주님을 또 갑니까? 아 그분 보시다 놀라시겠다. 제수님 안녕. 어머. 예. 또 이제 빌트인 캠은 사실 네. 블랙박스 달면 되니까. 네. 예,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뭐 불편함은 없는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윤성로 대표님 영상 보고. 아 카메라 화질. 네. 그거 보고. 와 빌트인 캠 이제 꼭 넣어야겠다 만약에 제가 신차를 사게 되면은. 그리고 이번에 얘네는 HUD하고 묶어놨어요. 또 빌트인 캠을 넣기 싫은 분들한테는 좀 짜증나겠지. 그렇죠. 네. 굳이 우리 차주님 키가 네. 188이에요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2열에 아까 저희가 타봤어요. 네네네. 신형은 너무 좁았다. 신형이 네. 구형 대비 다른 거는 다 길고 넓어. 네. 근데 전고만 1cm가 낮아요. 네. 1cm가 작은 수치라고 보시겠지만 막상 타보면 아니다. 맞아요. 가장 황당한 포인트 레그룸.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더 전장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 최초로 적용된 4륜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앞에 1열을 우리 차주님 딱 그 네.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저희가 탔죠. 네. 근데도 구형이 레그룸이 훨씬 더 여유가 있었어.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났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어땠어요? 공간은 네. 그 제가 타고 있는 IG랑 지금 이 신형 그랜저랑 파놓은 거는 똑같았더라고요. 그 머리. 네네. 머리 닿는 헤드룸 부분이. 네. 이 그랜저가 그래도 시트가 폴딩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각도 조절이. 네, 되죠. 각도 조절이 되니까. 네. 그렇게 각도 조절을 했을 때는 확실히 더 넓어졌다? 근데 자세가 편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 차는 이제 4륜이라 그런지 네. 가운데 턱이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어서 가운데 사람이 타기엔 좀 불가능하고. 네,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차주님 차는 거의 평지 느낌이었고. 네, 거의 평지예요. 네, 그렇죠. 우리 차주님은 사실 오늘 나온 역할은 네. 구형 그랜저 네. 탈만하다. 네. 아, 3.0 자연흡기 이제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에 대해서 어필하러 나오셨는데 네. 이제부터 실컷 해주세요. 신형 그랜저 너무 비싸다. 현대가 그랜저를 너무 플래그십 모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 거의 4,000부터 네. 시작하니까 3.5는 네. 5,700만 원이면은 G80 2.5도 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G80 2.5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딱 넣고 네. 에, 출고하면은 이제 5,7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랑 가격은 그냥 다이다이 완전 맞짱. 아.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기로 하고 네. 제가 이제 신형이 나오면은 구형 차주분들 모셔서 네. 태워드릴 때 항상 기존에 타시던 차를 며칠 동안 좀 많이 느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네네네. 근데 우리 차주님은 또 그 얘기를 드리니까
또 인천을 또 갔다 오셨어. 노력해야죠. 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구형에 비해서 신형에 가장 많이 신경질 쓴 부분이 이제 노이즈예요. 네. 이 신형은 이제 보스 오디오까지 들어가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 가장 강화된 옵션이거든요. 지금. 네. 풍절음과 노이즈는 어때요? 풍절음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차는 지금 이렇게 선루프 열고 달리면은. 네. 한 110 정도 지나가면 여기서 소리가 조금씩 나거든요, 잡소리. 그 부분도 지금 신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까 제가 타봤을 때 풍절음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어, 우리 차주님 장점에 정숙성이라고 써주셨는데? 제 차보다 더 정숙하다. 아, 나. 깜짝 놀랐네. 어, 말 바꾸는 줄 알고. 아니, 그리고 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은 뭐죠? 저는 옵션이랑 가격. 현대니까. 아, 현대니까. 네, 이 옵션이 뒤지지가 않아요.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제 차 6세대 전기형 같은 경우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아니, 옵션으로. 아니, 당연한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내비게이션 기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데 네. 구간 단속에서 또 내비게이션 기반이 돼요. 아~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어, 그거 몰랐네. 여기 계기판이랑 헤드업에 내비라는 표시가 뜨면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바뀌어요. 구간 단속. 구간 단속에서? 네. 근데 그게 구간 단속을 지나는 순간 또 풀려요. 네. 어, 신기하네요. 이거는 근데 같은 IG 타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뭐 사실 없는 게 없어. 전동 트렁크, 일렬 네.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카플레이. 네. 이 차도 유선은 안 됩니다. 유선이에요, 이것도? 네. 아이, 그러면 뭐. 네, 얘네는 안 해줘요. 지네 블루링크스라고 안 해줘요, 무선. 어, K8이다! 너무 안 이쁘다. 휠 너무 별론데요? 아, 근데 그게 그냥 숨소리보다 먼저 퍽 나온다. 너무 안 예쁘다. 아니, 너무 안 예뻤다, 방금. K8을 사주분들도 휠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 아... 네, 너무 살살 해주세요, 휠 아... 얘기는. 현대차를 데일리로 타면서 가장 반한 옵션이 있어요. 네. 후측방 경고. 아. 혹시 그랜저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6세대도? 네. 차를 이제 전면 주차를 했을 때 네. 수진으로 빼야지 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진동을 찌익 오고 계기판에 경보가 찌익 울려요. 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한 2, 3초 뒤에 저 자전거가 훅 지나가. 킥보드 탄 아이들이 슉 지나가. 맞아요. 진동은 안 와요. 진동 안 와요? 계기판이랑 소리만 나요. 아. 그리고 애들이 작아가지고. 네. 이 감지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와, 저는 이제 G80을 거의 2년 가까이 타면서 네. 가장 안전과 연관된 가장 감동 옵션이 그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거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게 한 두 번 있었는데 네. 다 멈춰서 안 난 적이 있어요. 아, 저도. 진짜요? 네. 그런 옵션이 있는 6세대 전기형 살만하다. 아, 거기서 또 이게 밥숟가락 얹지. 아, 살만하다. 옵션 많다. 아, 이쁘다. 게다가 가격은? 너무 좋다. 합리적이다. 그 3.0 6기통 직렬 엔진. 그렇죠. 그거 이제는 없는 엔진이죠? 그거 안 타보신 분들은 네. 말 못합니다. 6기통 한번 타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 부드러움. 그렇죠. 남자는 6기통. 네. 그거를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옵션도 빵빵하고 현대니까 보증도 좋고 네. 예, 수리비도 적게 들고 질리지 않고 예. 디자인. 저기 또 있네, 택시로. 저한테 단점은 네. 너무 흔하고 택시도 많다. 이거 감당됩니까? 모든 IG 6세대 전기형 차주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택시 아. 많고 렌트카도 많고 그래서 제 차 번호가 한글이 서인데 네. 저녁에 보면 허로 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아이, 아니다. 아, 저 그것 때문에 번호판 바꿀까도 생각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지금 차 경쟁력 있고 다 좋아요. 네. 근데 언젠가는 차를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신형 그랜저의 3.5 가솔린 네. 삽니까 안 삽니까? 저는 안 삽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은 G80 갑니다. 깡통 모델에 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딱 넣어서. 그러면 이 차랑 똑같아지니까. 그 깡통에 진짜 경쟁력이 있어. 1열에 통풍 열선 있죠? 그쵸. 그리고 하이패스 있죠? 네. 그리고 시트도 가죽입니다. 맞아요. 천연으로다가. 네. 그리고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핸드폰 무선 충전되고. 맞아요. 사람 기호에 따라서 진짜 프리뷰 전자제어나 네. 그거 사실 안 넣어도 승차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4륜 정도 아니면 나는 HUD나 뭐 선루프 정도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것만 넣어도 이제 5,7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만 해서 뽑아도 와, 이거는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그랜저보다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전 그렇게 무조건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력도 비슷해. 300마력이야 그쵸. 아, 근데 이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랜저가 너무 안 좋은 차 같은데. 아이, 그렇진 않죠.
아... 신형이잖아요. 이 빌트인 캠도 있고. 아... 그랜저 좋다. 아, 그러면 차주님이 오늘 타보니까 그랜저의 경쟁력은 뭐예요, 그럼? 그랜저라는 그냥 이름 하나? 그랜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고. 네. 제가 지금 거의 2시간 정도 지금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네네. 와, 이거는 감동을 먹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진짜요? 너무 편해요. 차주님은 사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더 예민하게 느껴보셨을 텐데. 네. 깊은 요철들? 네네. 이런 거 지나갈 때, 이거 조금 세겠는데 싶은 것들도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G80에 넣을까요? 그랜저에 넣을까요? 저는 G80. 저는 G80. 알겠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저는 K8 탈 바에는 이거 타요. K8. 솔직히 그 앞에. 아, 그만! 그만!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해주세요. 아, 그릴 왜 그래요? 특히 흰 색깔. 그릴. 아니, 오늘 K8이 왜 나오냐고! 아. 6세대, 7세대만 얘기하기로 했으면서. 죄송합니다, K8 차주님. 저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K8 잘 가. K8 안녕.